여교 태극하니 시생양의 하고 양의 생사상하고 사상이 생팔괴한데 왈차태극은 각시비획괴설이니 당비획괴전엔 태극이 지식일계 홀륜자 도리로 이면에 포함 음양 강요 기유하야 무소 불류라가 급획일기 이루에 시생양의라. 제어 일기 획상에 가 일기하면 차시 양중지 양이요. 우어 일기 획상에 가 이루하면 차시 양중지 음이면 우어 이루상에 가 일기하면 차시 음중지양이요 우어 이루상에 가 이루하면 차시 음중지음이니 시리사상이람. 소위 팔괴자는 일상상에 유양괴하야 매상에 각점 일기 이루하면 변시 팔괴람. 옥설에 일위의요 이위상이요 삼위괴님 사상은 여춘하 추동과 금목수화와 동서남북에 무불가추이라니라. 문 여규 태극하니 시생 양의하고 양의생 사상하고 사상생 팔괴한데. 이거는 이런 때는 본래는 토를 달지 않는 게 좋거든요. 질문하기를 여기에는 태극이 있다 하니 태극이 양의를 낳고 양의가 사상을 낳고 사상이 팔괴를 낳았다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. 그런 질문이니까.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냥 띄워서 토를 다른 것 뿐이에요. 왈, 차, 태극은 이때 이제 태극은 뭐고 양인은 뭐고 사상은 뭐고 팔괴가 뭔지 답을 주목주목 하시는 거예요. 왈, 차, 태극은 알아대 이 태극은 각시 위 획괴설이니 문득 획괴 이 획을 획으로 괴를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당 미 획괴전엔 아직 여기 미자가 아직으로 해석합니다. 아직 괴를 이게 괴로 획을 긋기 전에는 태극이 뭐였냐 이거죠. 태극이 지시 일개 훈륜저 도리로 태극은 다만 한 개의 훈륜저 도리. 그 훈륜한 혼은 섞일 혼자고 윤자는 빠질 윤자니까 이것저것 섞여 있는 거예요. 섞여 있는 도리로 이면에 포함 음양 강유 기우하야 그 속에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건데 그 속에 음과 양을 포함하고 강과 유를 포함하며 기와 우를 포함해서 무소불유라가 이 유자는 있을 유자지만 둘 유자를 해석하자고요. 두지 않은 바가 없었어. 그 속에 강한 것도 있다면 반대인 약한 것도 있고
기수, 홀수가 있다면 짝수도 있었고, 음도 있다면 양도 있었고, 갖추지 않은 게 없었어요. 그러다가 그 획 일기 이루에 그 하나의 기수획을 긋고 하나의 우수획을 긋는 데에 이르러 시생양이라. 이것이 양의가 나오게 되더라. 처음에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. 그렇죠? 그러나 그 속에는 이치가 다 들어 있었어요. 제어 일기 획상에 한 번 그 금을 그었다가 한 번 획을 그었다 그랬는데 제어 일기 획상에 제라는 것은 두 번째로 획을 긋는다 그런 뜻이죠. 제어 일기 획상에 하나 한 개의 한 개 기수 획 위에다가 가 일기하면 하나의 또 다른 기수를 가하면 그러면 차시 양중지 양이요. 이것이 양 속에 있는 양이고 이제 여기서 한의학 처방전이 나오는데 사람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 속에 양인 거죠. 양 속에 양의 성질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태양인인 거죠. 반면에 그 우어 일규 획상에 가 이루하면 하나의 그 기수 획 위에 우수획을 그으면 차시 양중지음이냐. 이 사람은 겉으로는 양인 것 같지만 속에는 음의 기질을 많이 타고난 것. 반대로 속은 음인데 겉이 양인 것.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중지음인 거죠. 이게 뭐예요? 양중지음이 뭐예요? 소음이겠죠. 소음. 네. 우어 이루상에 또 하나의 그 우수, 우획 그 위에 가 일기하면 그 하나의 기획을 그으면 차시 음중지 양이에요. 이게 바로 이제 그 소양이 되는 거죠. 음 속의 양이 되고. 우어 이루상에 가 이루하면 또 한 개의 우수 위에다가 한 개의 또 다른 우수를 그어가면 차시 음중지 음이니 이것이 음 속에 있는 음이니 이 바로 태음이 된다는 거죠. 시위 사상이라. 이것이 사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. 소위 팔괘자는 이른바 팔괘라는 것은 일상상에 일상할 때 여기는 사상이라고 할 때의 상이에요. 아시겠죠? 일상할 때 그 상은 사상, 사상이라고 할 때의 상이라고. 네. 그 한 개의 상 위에 그러니까 태음, 그 다음에 소양, 그 다음에 소음, 그 다음에 태양이라는 그 상 위에 유양괴하야 또 양괴, 두 괴를 두어서 매 상에 각첨 일기 이루하면 매 상마다 각각 하나의 기수와 하나의 우수를 첨가하면 변시 팔괘라. 이것이 곧 팔괘가 된다. 혹설에, 혹설도 이해를 이렇게 해보십시오. 혹자의 말에 일위의요. 한 획을 그은 것이 의가 되고, 그죠? 여기는 한 일자 일이 의가 된다.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한 번 그은 것이 의가 되고, 두 번 그으면 상이 되고, 세 번 그으면 괴가 되니 이렇게 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? 예. 사상은 사상이란 마치 춘하 추둥과도 같고 금목 수화와도 같고 그 속에 토가 빠져 있지요. 토는 이 네 가지가 다 운행되는 원리로 보시면 되죠. 동서남북과 같아서 무불가추이라. 미루어 나갈지 못할 것이 없더라 이거죠.